일단 겨울방학 때 얼마나 잘 보내느냐가 이제 막 3월, 4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방학 잘 보내. 알겠지? 어쨌든 공부를 너희들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나한테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관점을 좀 바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공부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공부야. 이렇게 생각을 해. 알았지? 그러면 좀덜 힘들어. 덜. 힘들더라도 견딜 만한 에너지가 생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설날 겁나 꿀맛 같을 거 알겠지? 목금 토 일인데 그거 기대하기보다는 그거 다 놀고 나면은 놀지 말란 얘기는 아니거든? 근데 다 놀고 나서 이제 일요일 날딱 오잖아. 근데 순식간에 가잖아. 그치? 목금 토 아마 그냥 딱 자고 일어나면 토요일 거야. 아마. 그냥 토요일 저녁일 거야. 그때 이제 일요일 날뭐 어떤 생각이 드냐? 좆됐다. 라는 생각을 들어. 그때부터 이제 숙제, 테스트 이런 걸 베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왜? 할게 너무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후회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테스트 있잖아. 여기에서 딱 와가지고 보진 않아도 여기에서 딱 보면은 딱 공정하고 좋은데 이게 집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순간에 베껴가지고 막 여기에 very good, 막 perfect, 막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가지고 그 당신은 기분 좋을 수 있거든? 그거 하나도 효용성 없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 차라리 제시 보는 게 나아. 그게 훨씬 나아. 절대 베끼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딱 공부를 했으면 실제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어차피 마지막 최종 테스트는 여기서 봐. 마지막 최종 테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딱 선생님 여기다가 점수 다 적어놓고 있어. 니네가 뭐 맞았는지 싹다 적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 최종 테스트를 딱 봤는데 다뭐 점수가 좋아. 근데 최종 테스트가 개판이야. 그러면은 속인 거지. 그거는. 근데 그 누굴 위한 공부도 아니야. 자기를 위한 공부도 아니고 날 위한 공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알겠지? 공부 정직하게. 오케이? 자, 오늘 일단 명사절 탯 하고, 그 다음에 의문사절 하고, 이제 관계대명사 왓까지 해가지고, 오늘 명사절을 완전히 끝낼 거야. 알았지? 자, 얼마 많은 양은 아니니까. 근데 선생님이 설명을 안한게 있더라고. 아씨. 그 이중원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었어. 그 부분 막 이렇게 여기 빈칸 채우는 거 있었지. 이거 안 배웠는데 왜 있지? 했던 것들. 이것 좀 잠깐만 펴봐. 이거 설명을 해줬어야 문제를 풀수 있었을 텐데 아마 설명이 안돼 있어가지고 조금 당황했을 거야 아마. 자, 일단 이중원문 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하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명사절 that 의문사절 이제 그 뭐야 해석하고. 그렇게 마무리할게. 자, 일단 이중의문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일단 이중의문문이 뭐냐면 거기 어디 있냐면 그게 복습 질문에 있을 거야. 아니면 복습 질문 아니면은 그 니네들 여기 어디냐? 이게 선생님이 지우고 옮겨놨어야 되는데 막 뭐지? 막 여기 있을 거야. 여기 막그 구문 분석 있는데 밑에, 그치? 거기다가 써. 알겠지? 아. 이중의문문을 설명을 안 해줬어. 자, 봐봐. 일단 이중의문문이 뭐냐면, 일단 거기 보면, Do you think라고 보이잖아. 그치? Do you think라고 해서 동사 뒤에 몇 페이지냐, 거기. 페이지 몇이야? 보여? 거기 봤지? 밑에. 자, Do you think라고 하면서 물음표 있지? 자, 니네가 한번 얘기해봐. 이건 무슨 의문문? 아니, 아니. 이건 무슨 의문문? Do you think 하면서 물음표 딱 찍힌 거 이건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이야. 맞지? 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니까 모르면 써. 거기 do 아래다가 의문사 의. 그 다음에 you 아래다가 s, think 아래다가 v. 됐지? 이런 주어, 동사 주어 이런 식의 어순을 취하면 직접 의문문이잖아. 그 오른쪽에다가 직접 의문문이라고 써봐. 그 다음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서 which is a man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which 아래다가 s.
아 그냥 S 의문사 뭐 의 이렇게 써줘. 의 S이면서 의문사거든. 그 다음에 is알에다가 V 됐지?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을 취하는 건 우린 뭐라 그래? 우리 공부했잖아. 그치?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직접 의문문하고 간접 의문문이 동시에 있지. 그치? 자 이런 직접 의문하고 간접 의문이 동시에 있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 거기다 써줘. 이중 의문문이라 그래. 말 그대로 이중이라는 게 뭐야? 두 개라는 거야. 의문문이 두 개 있다. 자 이랬을 때 하나의 특징이 있어. 자 그 아래 한번 봐봐. 그 아래 보면은 Do you know which is a man? 자 이것도 이중 의문문이지. Do you know라는 직접 의문문, 그 다음에 which is a man이라는 간접 의문문.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있잖아. 자 잘 봐. 자 위에 A 문장의 초점은 뭐에 모아져? 위에 문장의 초점. 자 봐봐.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야 너가 어떤 사람이, which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남자인지 알아? 라고 물어본 거야. 누가 남자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이해됐어? 자 그러면 문장 자체의 초점은 거기다 써 아느냐에 모아지고 있어. 맞지? 누가 남자인지 알아? 라고 하니까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이해가 돼? 이거 이해해야 돼. 안 그러면 이중 의문 이해 못해. 이해돼? 알겠지? 야, 너 어떤 사람이 남자인지 알아? 라고 하면 알아. 몰라. 이런 식으로 yes나 no로 대답이 가능해지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얘 대답은 뭐에 되는 거야? no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대답이 yes, I know라든지 no, I don't가 되는 거야. 아냐, 모르냐에 초점을 맞춰줬으니까. 근데 잘 봐, 그 아래에. 그 아래 보면은 Do you think나 believe, imagine, suppose, consider 있지? 거기 별표. 얘네 외워. 자, 얘네들이 나오게 되잖아. 만약에 직접 의문문의 동사가 얘네들이다. 그랬을 때, 자, 봐봐. Do you think which is a man? 이라고 하면은 뜻이 뭐야? 어떤 사람이 남자라고 생각해? 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쪽이 남자냐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때 의문문의 초점은 생각하느냐야? 너 어느 쪽이 남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생각하냐 안 하냐로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야, 너 어느 쪽이 남자라고 생각해? 라고 물으면 나 생각해. 이거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이 문장의 초점은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거기다 써 어느 쪽이 남자이냐에 모아지고 있어. 이해돼? 자 그랬을 때 이때 대답은 yes나 no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자 그러면 대답을 뭘로 해? The right one.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남자 같은데? 라고 이런 식의 대답을 하게 되잖아. 이해돼?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초점이 뭐야? 이 문장의 초점이 WH 의문문. 그러니까 WH 의문문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위치야. 위치. 이해됐어? 뭐 WH 의문문이 우리가 배웠던 의문사절 13개 있잖아. 그 13개의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서 거기다 써 의문사 위치. 그 의문사 위치를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의문사 위치를 문장의 어딜로? 맨 앞으로 이동시키는, 이동시켜가지고 그 뒤에 보면 Which do you think is a man?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중 의문문이야. 됐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 지금 이해해. 지금 이해 안 하면 안 돼. 자, 여기 봐. 자, 봐봐. 의문문이 이중 의문문으로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어. 그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됐을 때 물어보는 초점이 야, 너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남자인 줄 알아? 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대답에 대해서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의문문을 안 빼도 돼. 의문사를. 이해돼? 만약에 자, 다시. 자. Do you think Which is a man? 하고 Do you know? 자, 이 차이를 이해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야, 너 어떤 사람이 남자인 줄 알아? 라고 물어보면 내가 알아.
아니 몰라 이런 식으로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있지. 이런 애들은 초점이 얘에 맞춰지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 의문사에 초점이 안 맞춰지고 얘에 초점이 맞춰지잖아. 그러면 이 의문사가 앞으로 안 나가. 돼? 근데 이 think 봐봐. 야 너가 어떤 사람이 남자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나 생각해. 이런 식으로 yes나 no로 대답이 안 되지. 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남자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맞춰지잖아. 그때 초점은 얘 생각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남자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의 이 의문사에 초점이 맞춰지지. 맞아? 그러면 초점이 맞춰지는 이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는 거야. 이해됐어? 너 지금 졸면은 틀린다. 알겠어? 이해를 잘해야 돼. 자, 됐지? 아니, 그러면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별표 쳐졌었던 그 동사들을 외워버리는 거야. 알았지? 지금 그 동사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 동사들은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없어. 이해돼? 자, 봐봐. 만약에 여기다 believe를 집어넣어 볼게. 야, 너 어떤 사람이 남자라고 믿어? 라고 하면은 믿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지. 그치? yes나 no로 대답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을 때는 위치가 앞으로 나가는 거야. 왜? 얘의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해됐어? 알겠지? 그래서 이 동사들을 외우던지 두 번째는 이중 의문문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 yes나 no로 대답이 가능하면 얘를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yes나 no로 대답이 안 돼. 내가 어떤 생각을 얘기해야 돼. 그랬을 땐 위치를 앞으로 빼내야 돼. 이렇게 잡으면 돼. 초점을. 됐어? 이게 이중 의문문. 이것만 이해하면 끝나. 알겠지? 다시 이중 의문문은 뭐다?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이 더해져 있을 때 우리는 이중 의문문이라고 해. 그랬을 때 yes나 no로 대답이 가능하면 그냥 쓰고 yes나 no로 대답이 불가능하면 의문사를 앞으로 뺀다. 이게 법칙이야. 됐죠? 자, 오케이. 그래서 요거 설명 안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봐. 자, 그 다음 넘어가면은 이제 관계대명사 what 부분. 자, 맛을 할게. 자, 됐어.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기억나지? 그치? 자, 일단 형용사 절구 잃어버리면 안 돼. 알겠지? 선생님이 이제 명사 절로 넘어오면서 명사 절만 선생님이 복습을 해주지만 형용사 절도 마찬가지로 쫙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걸 구로 압축시켰을 때 그것도 쫙 머릿속에 압축돼 있고. 알겠습니까? 자, 일단 우리는 뭘 배우고 있어? 명사절을 배우고 있어. 맞지? 자, 첫 번째로 배웠던 명사절이 뭐야? 우리 뭐 배웠어? 책을 보면 안 되지. 외웠어야지. 자, 뭘 배웠어? 뭘 배웠어? 명사절 that을 배웠지. 그치? 자, 명사절 that절을 배웠어. 그 명사절 that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야. 맞지?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배웠었어? 얘가 주어 역할을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보어 역할을 할 때, 네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얘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배웠던 거야. 맞지? 자, 근데 주어 자리에 명사절 대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긴 있어. 그러나 어때? 잘 안 써. 쓸 수가 없어. 왜? 앞에 주어가 엄청 비대한 거를 원어민들은 되게 싫어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다? 그래서 나온 게 뭐야? 그렇지. 이때 가주어 진주어야. 자, 됐습니까? 그래서 대세 주어는 이때 가주어 진주어를 외우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목적어일 때는 선생님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명사절 that을 취하는 이 동사들을 엄청 많이 가르쳐줬지. 그치? 그랬을 때 뭐 think, believe, say 이런 애들을 잘 알아두시고 얘뿐만 아니라 4형식 동사 해서 io 다음에 이 do 자리에 요 do 자리에 that절을 취하는 요 동사들을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줬어. 그치? tell, teach 이런 애들을 유독 많이 취한다. 알겠지? 자, 그거 알아두시고 보어는 보통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절이 나와. 그래서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명사절 대신 이것만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절 대신 인 대절하고 익셉트 대. 예외 빼고는 전치사 뒤엔 대절이 안 된다. 됐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우리 두 번째 뭘 배웠었어? 의문사절 13개 배웠었다고. 그치? 의문사절 13개. 그 의문사절 13개. 선생님, 어떻게 외우라고 했는지. 아,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 의문사절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직접 의문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줬었고,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 줬어. 맞지? 자, 그랬을 때 얘가 문제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항상 골라내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 그 방법이 뭐야? 뭘로 골라내면 돼? 어순을 보면 돼. 뒤에 어순을 보면 됐잖아. 그치? 직접 의문문은 어순이 어떻게 되고 의문사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와. 그리고 물음표가 찍혀. 이런 식으로. 됐지?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어순을 취해. 그리고 뒤에는 마침표나 이런 것들이 찍히겠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13개의 의문사절을 가르쳐 줬었지. 자, 그 애들이 누구였어? Who, whom, which, what, whose, which, what.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Whose, which, what. 그 다음에 when, where, why, why, how. 그 다음에 웨더리프까지. 웨더리프. 이렇게 총 13개의 의문사를 가르쳐 줬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이유가 있겠지. 이 순서대로. 왜? 이게 딱딱 여기서 끊기기 때문이야. 여기서 끊기고, 여기서 끊기고, 여기서 끊겨. 알겠지? 그래서 정확히 이 순서대로 외워야 돼. 자, 우리는 이 네 개를 뭐라 그래? 의문? 의문 대명사라고 해. 맞지? 의문 대명사기 때문에 얘는 뒤에가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그리고 얘가 의문사의 뜻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누가, 누구를, 어떤 것이, 어느 것이, 어떤 것이, 뭐 약간 이런 뜻이라 그랬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누구야? 의문? 의문 형용사들이야. 형용사다 보니까 뒤에 뭐가 오게 돼? 뒤에 명사가 오게 돼. 명사 하나가 빠져버렸으니까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오고?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야. 만약에 이 명사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완전한 문장이 오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얘네들 뭐라 그래? 의문 부사라 그래. 의문 부사. 자, 그 의문 부사니까 얘는 부사기 때문에 뒤에가 완전 불완전? 완전하게 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뭐? 얘는 그냥 접속사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완전하다고. 얘는 뭐뭐 인지 아닌지를 알아둬야 돼. 이해됐어? 자, 그런데 선생님이 따로 얘만 다시 떼어냈지. 그치? 얘만 다시 떼어내가지고 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whether과 if에 대해서 뭐 많이 얘기를 해줬어. 근데 whether과 if 니네들이 그 문제 풀면서 whether if를 갖다가 명사절 대시랑 비교하는 문제 많이 봤었지. 이번에 풀면서. 그치? 자, 왜? 얘네들은 보통 언제 쓰니까. 보통 언제 써? 의심, 불확실, 뭐 이런 것들에 쓰잖아. 그치? 그래서 뭐 ask라든지 wonder이라든지 뭐 아니면 be나 sure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잖아. 이해됐어? 자, 그래서 얘네들을 쓰고 그 다음에 whether를, 자, 개념을 일단 이렇게 잡아야 돼. whether를 if로 바꿀 수가 있지. 맞아? 얘가 보통 쓰는 애고 얘를 어떤 경우에만 if로 바꿀 수가 있어. 어떤 경우에만? 어떤 경우에? 언제 얘를 얘로 바꿀 수 있어? 어? 얘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아니, 니네 복습 안 했어? 얘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if로 바꿀 수 있어? 아니, 잠깐만. 아, 니네 복습 안 해? 복습 안 했어? 아, 언제? 아, 목적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whether이 있을 때 그때,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그때 if로 바뀐다고. if로 전환.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안 된다 그랬잖아. 알겠어? 그 다음에 또 뭐 막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줬단 말이야. 자, whether, or, not이 붙어버렸거나. 그치? 아이고. whether, or, not이 붙어버렸거나. 근데 세능이 또 뭐라 그랬어? 이 or, not이 뒤로 가버리면 그때 if로는 된다.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있다면. 이해돼? 알겠지? 만약에 얘가 지금 동사 뒤에 목적어 있어? 근데 or, not이 아무리 목적어 자리에 있어도 or, not이 붙어 있으면 if, or, not이 안 돼. whether, or, not이야. 근데 이 or, not이 뒤로 가버린다? 그러면 if가 돼. 목적어 자리면. 이해돼?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 아무리 동사의 목적어, 내가 왜 동사의 목적어만 얘기해? 동사의 목적어가 아닐 때는 아예 바꾸질 못하니까. 동사의 목적어여도 whether 다음에 to 부정사로 얘를 갖다가 압축시켜버렸단 말이야. 그 압축시켜버리면 이 whether를 if로 못 바꿔. 됐어? 알겠지? 이 두 가지 경우만 알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를 if로 전환할 수 있다 만 알면 틀려. 두 개 더 알아야 돼. or not이 앞에 붙는 경우, 그 다음에 to 부정사로 압축된 경우, 이 두 가지는 if로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한 거야? 선생님이 지금 했던 이중 의문문에 관해서까지 하면서 이제 의문사 13개에 대해서 완전히 맞춰버린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건 뭐다? 의문사 플러스 동사 주어가 나왔을 때 이 뒤에 목적어가 간접문문이 나와버린 거지. 야, 이렇게 하자. 자, 동사 뒤에 주어 나와가지고 이 사이에 요런 형태들. 알았지? 동사 뒤에 주어가 나와가지고 얘는 의문문이야. Do you? 이런 식으로 해서 의문문인데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에 간접문문이 목적어로 꼈을 때 의문사가 의문문이 두 개지.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아까 뭐라 그랬어? Yes나 No로 대답을 가능하면 의문사는 그냥 있고 Yes나 No로 대답이 불가능하면 의문사 튀어나가고 이게 이중 의문 개념이야. 됐지? 그 여기까지가 끝난 거야. 됐어? 이제 마지막 명사절 이제 관계대명사 완 하면 명사절은 끝이야. 사실 복합관계사가 있어. 근데 복합관계사는 뺐어. 복합관계사 들어가면은 너희들 끝나. 그래서 그냥 그거는 복합관계사까지 하면은 진짜 좋지만 왠지 어쨌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막 나중에 가보면 니네 독해할 때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와신데 막 애벌 붙은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이 복합관계사 이게 더럽게 어려워요. 근데 내가 왜 뺐냐면 어법 문제 안 나와 이게. 근데 독해에서 더럽게 많이 나와. 그래서 해석하는 법만 알면 되거든. 복합관계사는. 그래서 나중에 독해 수업 들으면서 복합관계사 나왔을 때 아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수능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알았지? 그래서 빼버렸어. 알겠지? 근데 엄밀히는 명사절이 총 몇 개? 네 개야. 총 네 개. 명사절 대 의문사절 13개, 관계대명사와 복합관계사까지. 이러면 사실 명사절 끝난 거야. 알았지? 자, 됐어. 그러면 우리 관계대명사 what 한번 가봅시다. 이제 이거 하고 마무리를 져버릴 거야. 명사절 대 개념은. 자, 가봅시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 what 그리고 의문대명사 what 이렇게 있거든. 자, 일단 이런 생각 해봐야 돼. 자, 잘 봐. 이름은 봐봐. 이름이 지금 관계대명사 대신 관계대명사지. 이름. 근데 요 파트 무슨 파트야? 얘네 엄마가 누구야? 얘네들의 엄마 대 의문사절 13개 와 얘네들의 엄마가 명사절이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파트는 뭐냐면 명사절 파트야. 명사절 파트. 근데 이름이 관계대명사.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뭐라고 알고 있는데 형용사절.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야. 아니 왜 명사절 파트에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애가 들어가서 왜 명사절이지? 이름은 형용사인데 왜 이 전체가 명사절이지?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 내가 여기에다 써놨는데 그걸 지웠어. 그걸 지웠는데 잘 봐봐. 이것만 설명을 잘 들어. 자, 원래 있잖아. 지금은 something 있지. 그냥 기억만 해. 알았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왜 명사절 파트에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까봐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자, 봐봐. Something that I know. 자, 이렇게 했다. 내가 아는 것이 되는 거지. 내가 아는 무언가가 되는 거잖아. 지금 얘가 보면은 관계 대명사야.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런데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 옛날에 something은 없었어. 그 something이 없고 그 something의 역할을 누가 대신했냐? what이 대신했어. 그러니까 how가 방법이란 명사였지. 맞아, 안 맞아? 그것처럼 what도 예전에는 무언가라는 뜻이었어. 그냥 명사였어, 명사. 얘가 지금은 이렇게 바뀐 거야. 과거인 얘를 썼다고. 그러면 잘 봐. 예전엔 어떻게 써 있었겠어? 이렇게 써 있었겠지. What did I know? 지금은 되게 이상해 보이지. 근데 옛날 땐 실제로 이렇게 썼단 말이야. 맞아?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지금 what과 대시 있잖아. 근데 이제 뭐 16세기가 지나고 나서 얘도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얘도 접속사의 역할을 하니까 야, 둘 중에 하나만 쓰자. 둘 중에 하나만 쓰자고 해서 얘를 없애기보다 얘를 없애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 태어난 게 바로 관계대명사 what이야.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내가 아는 것이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 니네들 독해 수업 할 때 뭐라고 해? 야, what이 나오면 꾸미듯이 해석해서 것을 붙여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내가 아는 것이잖아. 맞지? 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왜 그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거야? 원래 얘를 꾸미던 관계대명사 대시 있었는데 얘가 없어지고 태어난 애가 관계대명사 what이야. 아니 그러면 선생님 왜 관계대명사냐? 관계대명사 that을 없애면서 나온 애거든. 이해돼?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야. 됐어요? 알았지? 자, 이름에 대해서는 설명 다 했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다? 아, 특징을 잘 봐야 돼. 얘는 얘 자체가 선행사야. 얘 자체가 선행사. 얘 자체 선행사가 없어. 맞아? 얘는 선행사가 없어. 왜? 얘가 선행사야. 그러니까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없어. 일단 이 특징을 먼저 알아야 돼.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고 두 번째, 내가 얘가 어디서 태어났다 그랬어? 관계대명사 that을 없애면서 나왔다 그랬지? 근데 관계대명사 that은 뒤에가 어때? 불완전하지. 그래서 what 뒤에는 불완전해. 불완전.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반드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 반드시. 알았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선생님의 해석 거기다가 써줄게. 자,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근데 다시 이거 의문대명사 아니다. 근데 그래서 설명한 거야. 헷갈리지 말겠지? 의문사절 13개 이거 있지? 얜 무엇이야, 무엇. 얘랑 다른 애야. 모양 같아도. 얘랑 관계대명사 대시랑 다르지. 관계대명사 대시는 형용사야. 명사절 대시는 명사야. 두 개가 모양 같아도 다르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여기 있는 의문대명사 what하고 관계대명사 what은 완전히 다른 애야. 됐지? 자, 얘는 그냥 무언가 something이라고 했어. something. 자, 그걸 기억해야 돼. 잘 봐. 자, 거기다 써봐. 부정대명사였던. 부정대명사가 선생님 갑자기 왜 나옵니까? 부정대명사가 something이야. something. 이게 부정대명사야. 왜? 무언가잖아. 뜻이. 무언가. 그럼 무언가면은 뭔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물이지. 그래서 부정대명사야. 안, 이해됐어? 알겠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물.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 과거의 something이 과거의 what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거야. 부정대명사였던 what과 뭐가 관계대명사 절이 합쳐서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왔다고. 돼요? 됐지? 다시. 부정대명사였던 what과 관계대명사였던 이 대절이 합쳐져가지고 얘가 나왔다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해석해봐.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하지. 그래서 모든 관계대명사는 꾸미고 것을 붙이는 거야. 이해됐어? 자, 됐지?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온 것이므로 걷다 써? 뭐뭐 쓴?
는 것. 뭐뭇은 는 것. 알겠지? 뭐뭇은 뭐 이렇게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 이 얘기야.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 중요한 건 이 부정 대명사랑 관계 대명사가 합쳐졌더니, 얘가 생략되면서 합쳐졌더니 이 전체가 뭐가 돼버렸어? 명사가 돼버렸지. 명사. 이거 이해돼? 자, 다시 한번 봐봐. 잘 봐. 원래는 얘가 주어였어, 맞지? 원래는 얘가 주어야. 얘들아, 지금 얘를 썸띵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야. 얘가 썸띵이었다고. 그냥 얘가 왓이었던 거야. 알았지? 자, 얘가 주어야. 얘가 얘를 꾸미지. 그러면 이 동사의 주어는 얘잖아. 맞지? 근데 that을 없앴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지. 맞아? 그냥 얘랑 합쳐졌으니까. 합쳐졌으니까 이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what이 이끄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이 절 있지? 얘네들은 명사야. 명사. 다르게 표현해 볼게. 주어, 동사. what that I know 라고 해보자. 자, 여기 동사 있지? 여기 what절 있지? 근데 이렇게 이제 안 쓰지. 접속사는 한 개만 쓰자 라고 해가지고 얘를 없앤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 전체가 뭐가 돼?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거 하나가 목적어잖아. 하나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 what이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뭐다? 명사절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명사절의 역할은 뭐뭐뭐? 첫 번째, 뭐한다? 명사절의 역할, 명사의 역할은 첫 번째 뭐?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 맞지? 자, 거기 가보자.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 자, 역할 봐봐. 주어라고 써봐, 주어. 당연히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오른쪽 예시 봐봐. What is beautiful is loved 라고 되어 있지. What is beautiful is loved. 자, what 대괄호 열어봐. 어디까지겠어? 진짜 동사가 나오는 is loved의 is까지겠지. 거기까지 대괄호 닫아봐. 이게 하나의 주어라고. 이게 개념이 중요한 거야. 알았어? What is beautiful 있지. 이게 원래 뭐였다? What that is beautiful이야. 근데 that 날렸지. 그리고 what is beautiful 자체가 주어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한다? 뒤에서 꾸미듯이 아름다운 것. 왜? 여기 원래 관계대명사 대시 있었으니까. 됐어요? 아름다운 것. 됐지?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봐봐. 그러면 뭐다? 해석이 아름다운 것은 is loved, 사랑받는다. 이렇게 하면 돼. 됐지? 주어 자리에는 거의 주어 옆에다가 써. 은, 는, 이가. 일단 뭐뭐하는 것 한 다음에 주어 자리에 오면은 은느니가를 붙여서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 그 아래 한번 봐봐. What are necessary? 거기 대괄호. 그 다음에 are 이라는 동사 나오지. 거기 are 아래다가 v. 됐지? 해석 어떻게 한다고? 필수적인 것. 근데 주어 자리지. 쓴.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 돼? 됐지? 필수적인 것은 해결책이다. 그 얘기야. 자, 그 아래 봐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의 두 번째 역할, 목적어지. 목적어. 그 오른쪽 가봐. I believe 라고 나오지. believe 라는 동사 뒤에 있지. 맞아요? 자, 그 동사 뒤에 있는 부분은 목적어야. 그러면 what 부터 me 까지 대괄호 쳐봐. 요 전체 대괄호 친, 야 졸면 안돼. 제가 what 부터 me 까지 대괄호 쳤지. 자, 그러면 what 부터 me 까지가 뭐가 돼?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알겠지?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녀가 나에게 말했던 것. 근데 지금 목적어지? 슬. 이렇게 붙여. 알았지? 그러면 그 왼쪽에 목적어에다가 써. 을, 늘. 이렇게 쓰면 돼. 을, 늘. 자, 그래서 뭐뭐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래서 봐봐. I believe. 난 믿어. 그녀가 나에게 말한 것을. 됐어요? 됐지? 관계되면서 봐. 이해되지? 그 아래 봐봐. Show me. 미 아래다가 I요. Show는 사형식이잖아. 미 아래다 I요. 그 다음에 what부터 both까지 대괄호. 그 아래다가 do. 이해돼? 알겠어? 이 개념 뭔지 알겠어? 이 전체가 명사가 된다고. 이걸 이해하면 돼. 명사절 대도 마찬가지잖아. 얘가 이끄는 절 전체가 목적어잖아. 그것처럼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이 절 전체가 명사가 되는 거야. 그 개념을 알면 돼. 그래서 대괄호로 묶어서 것을, 것이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됐죠? 그래서 나에게 보여줘. 뭐를? 너가 샀던 것을. 됐지? 샀던 것을. 됐지? 자, 그 다음 그 아래 봐봐. 또 뭐도 해? 보어도 해. 보어 역할. 자, 보어는 비동사 뒤에 보통 온다 그랬지. 그치? 자, 이 게임은 is what? what부터 children까지 대괄호. what부터 children까지 대괄호. 자, 선생님이 보어는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걷다 써? 것이다. 뭐뭐 이다를 붙이라고 그랬지. 보어는. 뭐뭐시다. 됐지? 자, 그러면 그 오른쪽 가봐. 이 게임은 What I used to play with children 이라고 했지. What을 먼저 해석하는 게 아니야. 맞지? 꾸미듯이 해석하는 거야. 내가 used to 하면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근데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하곤 했던 이라고 해석하는 거라고. 하곤 했던.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아이들과 놀곤 했던 것이다. 이해됐어요? 됐어? 보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지? 그 아래 봐봐. 전치사 뒤. 아래에 써줘. 전치사 뒤. 자, 전치사 뒤에는 명사절 됨만 못 오지 나머지 명사절은 다 올 수 있는 거야. 명사절 됨만 독특한 거야. 그 오른쪽 가보자. She told me.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뭐에 대해서? about 아래에다 써. 전치사. 자,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인 명사가 나와야 돼. 자, 근데 목적어인 명사가 what부터 yesterday 대괄호. 이게 지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지. 이해됐어? 이게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해석은 어떻게? 꾸미고 것. 이렇게 하면 돼. 그녀가 어제 봤던 것. 그 다음에 전치사 붙여. 새에 대해서 나에게 말했다. 됐어요? 그녀가 나에게 어제 그녀가 봤던 것에 대해서 말했다. 그 얘기야. 자, 됐지?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자, 명사절 that과 관계대명사 what, 의문대명사 what, 이 세 가지를 비교할 거야. 알았지? 자, 일단 명사절 that 보자. 명사절 that은 주목보에 위치하는 무슨 절? 무슨 절? 무슨 절? 아니, 주어, 목적어, 보어에 위치하니까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 되겠지. 그치? 주목보에 위치하는 명사절. 됐죠? 자, 관계대명사 what은 주목보 전치사 뒤를 줄인 거야. 전 뒤는. 주목보 전치사 뒤에 위치하는 무슨 절? 관계대명사 what은 무슨 절? 이거 형용사야? 지금 역할을 봐봐. 주, 목, 보, 전치사 뒤에 위치한다니까? 여기 위치하는 애들이 누군데? 여기 위치하는 애들이 누구야? 명사잖아. 아니 그 왼쪽 봐봐. 주목보에 위치하는 게 명사예요. 그러면 주목보 전치사 뒤에 위치하는 것도 명사절이지 당연히. 맞아? 그 다음에 의문대명사 what 한번 보자. 자, 의문대명사 what도 주목보 전치사 뒤에 위치하는 무슨 절? 명사절이야. 그러니까 명사절 that, 관계대명사 what, 의문대명사 what 이 세 가지가 다 명사절이야. 이건 똑같아. 이해돼 안 돼? 됐지? 자, 근데 그 아래 봐봐. 차이가 있겠지? 그래서 차이가 있으니까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고3 애들은 알 거야. 선생님이 작년 2021학년도 수능 정답이 뭐였어? 어법 수능 정답이 대과 what 맞아? 대과 what이었잖아.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3월 모평 풀어줬을 때도 대과 what 나왔던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작년 수능 정답이 대과 what이었어. 이게 지금 정답이었다고. 요게 교수님들이 이걸 내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다? 재작년 2019학년도 수능 어법 정답도 대과 what이었어.
알겠어? 엄청 나온다는 거야. 엄청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차이가 있을 거야. 분명히. 자, 가봅시다. 자, 일단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that 플러스 걷다 선. 자, that 뒤에는 완전해, 불완전해? that 뒤에 불완전해? 자, 여기 자리를 봐. 자리를. 동사가 앞에 있네, 맞지? 동사 왼쪽은 무슨 자리야? 그러니까 동사 왼쪽은 무슨 자리야? 아니, 동사 왼쪽에 있잖아. 무슨 자리야? 주어 자리야. 그러면 주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 명사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that부터 that이 이끄는 문장은 전부 다 뭐, 무슨 절이 돼?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명사절 that은 뒤에가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이해가 되지? 그치? 관계대명사 대시 불완전한 거야. 그 아래 봐봐. 자, 이렇게만 나오냐. 근데 얘들아, 동사 왼쪽에 주어 자리에 명사절 대 잘 쓴다 안 쓴다? 잘 안 써. 자, 얘를 안 쓰고 뭘 써? 이때 가져 진주어를 쓰는 거야. 됐지? 그 아래 봐. 그 아래 형태가 훨씬 많이 나와. 그 위에 형태는 잘 안 나와. 자,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동사, 타동사 뒤에 자리는 무슨 자리야? 동사 뒤에 자리는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야. 맞아? 그럼 목적어 자리엔 뭐가 들어가? 명사가 들어가. 그러면 이 대절은 무슨 대시야? 명사절 대시야. 맞지? 그러면 그 뒤에는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이해돼? 이해됐어? 알겠지? 자, 다시 봐. 형태가 앞에 명사가 있어. 그 명사가 나오고 대시 나왔어. 그건 무슨 대시야? 명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대시 나왔어. 그 무슨 대시야? 그건 관계대명사 대시야. 맞아? 걔는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동사 뒤에 대시 나왔어. 여기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야.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 명사가 들어가. 그때 대신 무슨 대시야? 명사절 대시야. 뒤에는? 완전한 거. 이해돼? 알았지? 자, 그 오른쪽 봐봐. 관계대명사 왓은 명사절이라고 했어. 맞지? 자, 그래서 그 오른쪽을 보면은 동사가 나왔어. 맞아? 동사가 있지? 그 동사가 있으면 왼쪽 자리가 무슨 자리야? 주어 자리야. 맞지? 그러면 이 왓은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왓이네.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지? 왜?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 맞지?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절이 아니야. 맞아? 자, 그러면 이 왓은 뒤에가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왜 불완전하다 그랬어? 왜 불완전하다 그랬어? 얘가 뭐라고? 뭐라고? 뭐에서 나와서? 얘가 뭐에서 나왔다고? 관계대명사에서 나왔다고. 알았지? 이해를 하라고. 그러니까 what 뒤에 완전, 뭐 what 뒤에 불완전, that 뒤에 완전, 그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사까지 알려줬잖아. 그치? 내가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이거를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해하라는 거야. 이해하면 당연하니까. 맞아? 아니, 1 더하기 1이 2래. 이거를 갖다가 그냥 암기한 애가 1 더하기 3을 풀 수가 있겠어? 못 풀어. 왜?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해를 하면 풀 수 있잖아. 선생님, 너한테 이해를 구하는 거야. 알겠어? what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라고? 관계대명사 that을 통해서 나온 거야. 맞지? 관계대명사 that을 통해서 나왔는데 관계대명사 that은 왜 얘가 관계대명사 that이야? 얘가 원래 옛날에 something이었다니까? 맞지? 그래서 얘 뒤에서 관계대명사 that이 나왔어. 관계대명사 that 뒤에는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근데 그 불완전하게 했던 이 that을 갖다가 없애서 나온 게 관계대명사 what이잖아.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야. 이해돼?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불완전하다고.
됐어요? 자, 그래, 그리고 자, 동사 뒤에가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야.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어 자리니까 여기는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 그 what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지. 그치? 자, 그래서 what 플러스 뭐라고 쓰면 돼? 불완전한 문장. 그치? 불완전한 절. 뭐 이렇게 쓰면 돼. 자, 됐지? 대과 what의 차이가 있다. 맞지? 그 차이를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의문대명사 what이 나와. 자, 의문대명사 what은 역시 똑같아.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어. 그때 what이 거기다 써줘. 불완전한 문장. 그치? 자, 의문대명사 what도 불완전해. 아까 했지. 관계대명사 what도 불완전한 거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의문대명사 what이 왔어. 그치? 자, 그랬을 때 what은 불완전해. 불완전한 절. 됐지? 자, 그럼 잘 봐. 잘 봐. 명사절 됐다고 관계대명사 what이 있어. 근데 명사절 됐 뜻이 뭐야? 명사절 됐 뜻이 뭐야? 뭐뭐 하는 것이지. 맞아? 그것 다 써. 뭐뭐 하는 것. 됐지? 관계대명사 what은 뜻이 뭐야? 어? 뭐라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왜 뭐뭐 하는 것이야? what이 옛날 때 something이었다고. 그러니까 것이야. 왜 뭐뭐 하는이야? 관계대명사가 뒤에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는 것. 됐어요? 자, 봐봐. 명사절 됐다고 관계대명사 what이 뜻이 어때? 똑같지? 그런데 뭐가 달라? 뒤에 문장의 구조가 다르지.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2년 동안 수능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거야. 이해돼? 뭐라고? 뜻이 똑같은데 문법이 달라.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알았지? 자, 그러면 봐봐. 오른쪽 봐봐. 관계대명사 what은 뜻이 뭐라고? 뭐뭐 하는 것이야. 의문대명사 what은 뜻이 뭐야? 의문대명사야. 의문대명사는 뜻이 뭐야? 얘 뜻이 뭐냐고, 얘. 어? 무엇이지. 얘 뜻은 무엇이잖아. 맞아? 맞지? 자, 관계대명사 what이 있고 의문대명사 what이 있어. 내가 얘랑 얘랑 다르다고 그래서 분명히. 그치? 근데 뒤 거의 형태를 봐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거는 둘 다 똑같지. 문법상의 차이는 없지.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는 뭐야? 뜻이야. 뜻.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그러면 선생님, 의문 대명사인지 그냥 똑같은 what인데 의문 대명사인지 관계 대명사 what인지 어떻게 구분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건 그냥 감이야. 그러니까 딱 읽었을 때 의문사 같은 게 있고 관계대명사 같은 게 있어. 아니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게 진짜라서 그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둘 다 불완전하니까. 둘 다. 알았지? 그럼 맥락에 맞게 아 뭘 물어볼 것 같아. 그러면 무엇이라고 하면 되고 어 그냥 해석하면 돼. 그러면 뭐만은 것이라고 하면 돼. 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면 아니 선생님 그런 야매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3대 7. 알겠지? 3대 7. 그러니까 독해 what이 나온다. 그냥 얘로 가. 그냥 what이 나오면 진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을 때 해석이 진짜 잘 이상해. 그런 것만 무엇을 붙이고 나머진 그냥 뭐뭐 하는 것으로 가. 다 돼. 3대 7. 이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야. 사실 2대 8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what이 나오면 아 관계대명사 what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 하는 것은 이렇다 하고 아니면 주어가 이거 하는 것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해됐어요? 알겠지? 자 오케이. 자 그 아래 한번 봐봐. 자 다비드 realized 때 자 동사 뒤에 대시 있지. 이 대시 무슨 대시야? 명사절 대시야. 왜? 목적어 자리에 대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대시 이끄는 절까지가 명사절이겠지. 된 열어 대괄호. 그 다음에 leave 대괄호 닫아.
알겠지? 해석 어떻게?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지. 다비드는 깨달았다. 뭐라고? 인생이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됐어요? 아니면 다비드는 깨달았다. 인생이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해도 되고.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 오른쪽 봐봐. 그럼 명사절 돼. 이해됐지? 동사 뒤에 대시 나오면 뒷문장도 완전해? 봐봐. life 아래다가 s, is 아래다가 v, valuable 아래다가 sc. 주어 동사 주격부어 다 들어갔지. 그치? 수능이 이렇게 나왔었어. 이 문장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됐어요? 자, 근데 수능은 이 대자리에 was로 써준 거라고. 얼마나 쉬워. 근데 오답률이 60%가 넘어갔어. 내 친구의 10명이면 6명이 틀렸다는 거.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 내 친구가 포기한다. 근데 나는 알고 있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자, 그 오른쪽 봐봐. 그 오른쪽 봐보면 What David realized is 라고 나오지. Realized도 동사고 is도 동사잖아. 그치? 그러면 realized는 누구 거야? What 거야. What 거. 맞지? 그러면 what부터 realized까지 대괄호 쳐봐. is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뭐야? is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뭐야? 주어야. 그럼 명사절 맞지? 그치? 자,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렇지. 다비드가 깨달았던 것은 주어니까 ㄴ을 붙이라고. 다비드가 깨달았던 것은 이런 식으로. 돼요? 알았지? 그것은 뭐다? is that 나왔지? 이 that은 무슨 that이야? 이 that은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명사절 that이야. 그러면 that부터 live까지 대괄호. 됐지? 보어 자리에 명사절 대시 들어간 거야. 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지. 삶이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돼요? 해석 돼? 다비드가 깨달았던 것은 이건 관계대명사 what이야. 그 뒤에 삶이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건 명사절 대시야. 두 개 차이를 봐. realized 오른쪽에 목적어가 없지.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오른쪽에 점. 그러면 what이야. 근데 that 봐봐. life 아래다가 is, life 아래다가 ss, is 아래다가 v, valuable 아래다가 sc, 주어동사 주격부어 다 박혔지. 이 that은 명사절 that이야. 차이가 이해돼? 자, 됐지? 자, 봐봐. 그 오른쪽 봐봐. 가끔 이런 식으로 나와. 자, 그 차이를 보여줄게. 다비드는 항상 what이 딱 나왔어. 그러면 동사 뒤에 what이 나왔으니까 대괄호 열어. 일단 what 열어. world까지 대괄호 닫아. 됐지? 그러면 선 다비드가 다비드쌤이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라고 했으니까 나 그렇게 해봐야지 했어. 그래서 다비드는 항상 꾸미듯이 해석하라고 했지. 그가 다비드는 항상 고려한다. 그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을. 어때? 이게 나 아니면은 다비드는 항상 고려한다. 그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이게 나. 뒤에가 낫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라고 붙여도 무엇이라고 붙였을 때 뜻이 확 사는 문장이 있다고. 그 문장이 그냥 무엇이라고 붙이면 돼. 알겠어?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다비드는 항상 그가 세상에서 추구해야만 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것도 괜찮지?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으로 웬만하면 하라는 거야. 둘 다 될 때가 많으니까. 됐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정리 좀 해봐.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수능에 겁나 잘 나온다고 했잖아.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 모의고사 안 나오는 곳이 없어. 자,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줄게. 자, 실질적으로 나오는 이거 우리 정리했잖아 앞에서. 그치? 근데 다시 한번 써. 여기가 정확히 요거 파트니까. 자, 일단 that과 what이 항상 나와. 밑줄 어법이어도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what과 대결시키고 what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that과 대결시키면 돼. 맞지? 자, 일단 첫 번째 뭐 확인? 뭐 확인? 선행사 확인해. 알았지? 선행사 확인해. 자, 그러면 선행사가 있어. 그러면 뭐가 돼? 관계대명사 that이 되는 거야. 왜? that은 관계대명사 that과 명사절 that이 두 개가 있으니까.
골은 똑같은데 문법이 완전 다른 두 개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골라내자 이거야. 관계대명사 대시야? 아니면 너 명사절 대시야? 이거 골라내자고. 근데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다는 것은 관계대명사 대시란 얘기잖아. 얘부터 빨리 눈을 왼쪽으로 가서 확인하자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없어. 그러면 what이 아니라 2번으로 가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선행사가 없다는 걸 확인이 됐으면 이제 관계대명사 대시는 아니니까 얘가 명사절 대실 때를 따져보는 거야. 자, 그래서 문장의 완결성을 보는 거지. 문장의 완결성. 자, 문장의 완결성을 봐서 얘가 만약에 불완전해. 불완전한 건 뭐다? 관계대명사 대세에서 태어난 what이 돼야겠지. 왜? 관계대명사 대세는 불완전한 애에서 태어난 거니까. 뒤에 불완전하다고. 됐어요? 그래서 얘는 what이 될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완전하다. 뒤에가 완전하면 그 완전한 절을 이끌면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우리는 명사절 대세 알고 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완전하면은 그땐 뭐가 돼? 우린 관계대명사 대실 확률을 제거해버렸잖아. 선행사가 없음으로써. 자, 그래서 대슬 고르면 돼. 이때 대슬 무슨 대? 명사절 대시 되는 거야. 요거. 이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해줘야 돼. 얘는 5월이 아니라 엔드야. 알겠지? 그래서 얘 따지고 난 다음에 얘도 따져야 돼. 그 두 가지의 메커니즘을 해야 수능을 맞출 수가 있어. 알았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야. 간단한 거야. 자, 됐죠? 자, 오케이. 일단 조금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 의문사절 해서 해설하고 마무리할게. 자, 거기 구문분석 복습노트 봐봐. 대가 명사절 대. 자,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명사절 대신 문장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걸로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자, whether부터 test까지 대괄호. 자, is 보이지? is 아래다가 v. 시간이 많이 없거든? 그냥 따라오라는 대로 필기 쫙 하고 그 다음에 복습, 필기한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복습을 잘 해. 알겠지? 자, 봅시다. whether부터 test까지 대괄호 쳤지? 여기까지가 뭐다? 뭐야? 의문사절로 가버렸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명사절 대. 어디냐? In brief. 자, 간단히 말해서 피그말리온 효과 알지? Is that이냐, what이냐 있어.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하면 돼? 눈이 왼쪽, 오른쪽 가면 돼. 알겠지? 자, 왼쪽 선행사 있어? 선행사 있어? 없지. 자, 뒷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Expectations S. Influence V. Performance 목적어 O. 이거 보고 that 찍었지. 잘했어? 주어동사 목적어 다 있잖아. 맞아요. 자, 왼쪽 봐서 선행사 없어? 그러면 뒷문장 보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따진다. 기계로 만드는 거야. 알았지? 이게 수능에 두 번 나왔다. 근데 두 번 다 정답. 알았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that부터 performance까지 대괄호 한번 쳐보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 명사절이야. 해석은 어떻게 보어자리니까 것이다. 이걸 붙였는지 잘 확인하면 되거든. 가봅시다. 간단히 말해서 피그말리온 효과는 선생님의 기대에 가. 이거 주어야. 기대에 가. 학생들의 퍼포먼스 성취라고 했는지 봐봐. 학생들의 성취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뭐뭐 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가주면 돼. 보어 자리는 것이다야. 그 아래 봐봐. 보스턴 베이스트 인스티튜트. 인스티튜트 하면 협회야. 협회. 그 다음 보스턴 베이스 하면 보스턴에 본거지를 둔 이란 뜻이거든. 자, 보스턴에 본거지를 둔 협회는 estimate. estimate 하면은 추정하다야. 자, 뭐를 추정하냐. 위치와 대시지. 자, 위치 대시도 what처럼 풀면 돼. 그냥 위치가 what이다 생각하면 돼. 자, 왼쪽 봐. 선행사 있어? 선행사는 앞에 있는 명사야. 자, 선행사 있어? 없지. 뒷문장 봐봐. Children's 아래다가 S. In Asia는 괄호. 부사, 그냥 형용사 구니까 괄호 쳐버리고. Will die. 근데 die가 무슨 동사? 자동사. 오케이. 자동사는 그 자체로 완전한 거 맞아? 맞지. 그러면 이걸로 대 찍은 거 맞아?
맞지? 오케이. 위치는 what하고 똑같아. 똑같이 풀면 돼.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스턴의 근거지를 둔 협회가 that부터 pollution까지 대괄호. 대괄호. 근데 지금 여기는 목적어 자리야. estimate니까. More than a million children in Asia 라고 하니까 아시아에서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from 걷다 써. 이거 선이 안 가르쳐줬지. 자, 거기 있다 from은 플러스 간접적 원인. 그러니까 사망의 간접적 원인이고 of는 걷다 써. 플러스 직접적 원인. 알겠지? 직접적 원인이야. 자, 그 질병으로부터 이 질병이 간접적인 원인이 됐냐? 아니면 그 질병 때문에 죽었냐? 이거거든? 자, 그러면 그 질병 가봅시다. 그 질병이 명사인데 명사 뒤에 ing, pp를 묻고 있어. 자, 이건 무슨 문제? 이건 무슨 문제? 링킹, 링크드. 이거 무슨 문제? 어? 능수동 문제지. 분사 문제니까. 맞아? 자, 뭐 확인하고 봤어? 자, 일단 얘 주체는 누구? 얘 주체는 누구? 저번 시간에 더럽게 훈련 많이 했다. 맞지? 얘 주체 누구? 얘 지금 뭐 하고 있어? 선생님 그냥 안 물어보고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지. 그치? 이 새끼들 선생님도 그러고 싶거든? 너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근데 이 쌍놈 새끼들이 아주 생각 하나 안 하고 그냥 갔다가 생각 없이 해버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냥 막 생각 없이 필기하니까. 이 지금 분사 뭐 하고 있어? 수식을 하고 있지. illness를 수식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수식받는 명사가 뭐가 돼? 주체가 되는 거지. 질병은 연관시켜 연관돼. 되지. 아니면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directly라는 부사가 있잖아. 맞아요? 오른쪽에 점. 그래서 링크트 이렇게 풀던지. 알겠지? 둘 중에 하나로 풀어야 돼.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자, 해석한 거 너희 봐봐. 직접적으로 대기 오염과 연관된. 알겠지? 직접적으로 대기 오염과 연관된 이라고 부사로 수동으로 해가지고 꾸몄어야 돼. 됐지? 직접적으로 대기 오염과 연관된 질병으로부터 죽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 그 얘기야. 됐어요? 해석돼? 됐지?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볼게. 보스턴 기반의 협회가 100만 명 이상의 아시아에 있는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대기 오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으로부터 죽을 것이라 고를 붙여. 고. 명사절 대절이니까. 고 추정한다. 이해됐어요? 알겠지? 이게 겁나 깔끔한 해석이야. 알았어? 고쳐.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그 아래 한번 가봅시다. 자, insist 대시 나왔어. insist 대시냐, 위치. 자, 이렇게 안 나와. 그냥 위치 대신에 what이 나와. 근데 위치로 쓴 거야, 선생님이. 자, 일단 왼쪽에 선행사 있어, 없어? 없지. 뒷문장 가볼게. 일단 리서치 뭐? 주어 S. using 뭐? using? using이니까 분사가 되는 거겠지. 명사 뒤 ing니까. 그 using 앞에서 끊고 꾸며. is 앞에서 끊어. 여기까지가 분사 자리야. 그 다음에 is be 아래다가 v 동사 나왔지. band 나왔지. bpp에서 pp를 선생님 뭐라고 써? SC라고 써. 주격 보호야. BPP의 PP가 주격 보호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주어, 동사, 주격 보호 다 있으니까 정답은 뭐? 돼. 됐지? 그 뒤에는 선생님이 설명 안 해줬어. 그런데 지금 고2 이상 애들은 알고 있어. insist가 무슨 동사? insist가 무슨 동사? 겁나 민망하네. 알고 있다고. 씨. 무슨 동사? insist, demand, require. 얘는 무슨 동사?
insist, require, request, demand 뒤에 대시 나왔어. 그 뒤에 어떻게 돼?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런 애들을 설득 동사로 내가 문어발에서 가정법에서 했잖아. 알겠지? 야, 불과 2주 전의 거를 기억 못하면 어떤 공부가 너희들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맞아? 자, 봐봐. insist 거기 땄어. 설득 동사. 설득 동사가 뭐냐면 가정법 파트야. 가정법 파트. 근데 너희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려고 여기다 쓴 건데 고2랑 고3 애들은 설명했다고. 설명했어요. insist 거기다 적어. insist, demand, suggest, suggest, require, require, 뭐 order 막 이런 것들. 이거 아씨 이거 좀 너무 필기체로 멋지게 썼네. 자, require. 자,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왔어. 그때 명사절 대절을 취했어. 그리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지. 여기 뭐 쓴다? VR. VR이 동사 원형이야. Verb root. 알겠지? 동사 원형. 얘를 쓴다고. 왜? 이게 미국식이야. 미국식. 미국식은 동사 원형을 써. 영국은? 영국은 뭘 써? should 동사 원형을 써.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미국식 영어를 배우잖아.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뭐뭐? 해야 한다고. 뭐뭐 해야 한다고. should를 붙여야 돼. 됐지? 이게 설득동사 개념이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됐지? 자, 그래서 아마, 다른 애들은 잘 못 풀었을 거야. 고1은 못 풀었을 거야. is be 있는데 비동사가 답이야. 왜? 동사 원형 자리야, 여기. 알겠지? 동사 원형. 됐습니까? 이상해 보여도 이게 답이다. 알았지? 자, 그러면 가볼게. 해서. 자, 더 급진적인 동물 보호 운동가들. Right activities 하면은 동물 보호 운동가들이거든. 더 급진적인 동물 보호 운동가들이 주장한다. 뭐라고? 연구인데 ing 끊고 끄였잖아. 그래서 동물을 사용하는 연구. 이렇게 갔는지 봐봐. 동물을 사용하는 연구. 그리고 주어니까 동물을 사용하는 연구가 all together가 함께가 아니라 완전히야. 완전히. 완전히 be banned니까 BPP잖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금지되어야 한다고. 왜 얘가 들어간지 알겠지? 금지 왜 돼야? PP니까. 왜 한다고야? 설득동사니까. 알았지? 요걸 해줘야 돼. 그게 정확한 해석이야. 됐지? 자, 그래서 동물을 사용하는 연구가 완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됐죠? So remember. 자, remember 동사야. 자, 근데 보면은 a certain amount, amount of body 아래다가 s, 아 body fat까지 s, is v, 그 다음 vital sc. 자, 동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자, 뭐가 생냐? 무슨 데? 무슨데? 무슨데 생냐? 명사절 대시잖아. 명사절 대. 왜? 동사 뒤니까. 동사 뒤가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와? 명사. 그러면 이 명사절 대시 생략 된 거지. 그러면 대괄호 열어. A certain amount부터 vital까지 대괄호. 이 대괄호 안 치는 놈들은 아직까지 못 보고 있는 거야. 명사절 대 생략을. 내가 동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명사절 대시라고 했는데. 알겠지? 이거 대괄호 쳐 있었으면 겁나 잘한 거야. 진짜 겁나 잘한 거야. 그냥 야 씨 막 숙제하는데 그냥 된 나온 부분만 이 새끼들 찾아가지고 그냥 이지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알았어? 생각 좀 생각해. 알겠지? 자, 그러면 보자. 그래서 기억해라. 뭐를? 특정 양의 몸의 지방이 중요하다 고 고를 붙이든지 중요하다는 것을 너희 기호에 맞게 해. 근데 나는 고를 추천해. 알겠지? 특정 양의 몸 지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뭐 기억해라. 그리고 대시냐 위치냐가 나왔지. 자, 이거 병렬 구조라고 쓰면 틀린다.
자, 일단 왼쪽 오른쪽 봐야 돼. 자, 왼쪽 가보니까 얘는 병렬이니까 remember가 있는 거야. 선행사 없지. 자, 그 뒤를 봐. body fat percentage 나오지. s 자, what 때 물어보고 있어. 자, what 때 물어보니까 일단 왼쪽 봐. 자, 왼쪽 명사 있어 없어? 있지. percentage가 명사잖아. 그럼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대시야. 따질 것도 없어. 맞지? 그러면 that 앞에서 끊고 percentage 꾸며줘. 동사가 나오는 can 앞에서 v, can 앞에서 끊어.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can be, be에다가 v. dangerous sc,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 자리잖아. 주어 동사 주격 보호 다 있지? 그러면 that. 됐어요? 두 개 다 골라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that부터 그 아래 dangerous까지 대가로 이렇게 치면 돼. 그 완벽히 구문 분석하고 어법 문제도 다 푼 거야. 이해 안 되는 사람? 됐지? 자, 오케이. 가봅시다. 해석해볼게. 자, 특정 양의 몸의 지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아니면은 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that a body fat percentage. 자, 그 다음에 that으로 꾸미는 거지. that is too low. 지나치게 낮은. 이렇게 꾸몄는지 봐봐. 지나치게 낮은 몸 지방의 퍼센티지는 can be dangerous. 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했는지 봐봐. 아니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는지 보고. 여기 지금 remember의 목적어 자리니까 여기는 목적어로 해석해야 돼. 명사절 대시 있는 걸로. 됐어요? 됐지? 자, 오케이. 그 아래 보자. people think 나왔지. think v. come at s r v. 이 대가로 앉혀있으면 양아치 이 새끼들 그냥 대보고 그냥 막 대가로 쳐온 거야. 알겠어? 자, 커맷츠부터 스카이까지 대가로. 여기 명사절 대시 생략돼 있다. 동사 뒤에 주어 동사니까. 맞죠? 자, 사람들은 생각한다. 커맷츠 are bright objects moving이냐 moved냐지. 이거 무슨 문제? 능수동 분사 문제야. 자, 뭐 하고 있어? object를 꾸미고 있지. 수식하고 있지. 그러면 수식받는 명사가 주체. 사물은 움직여, 움직여져. 움직여져, 움직여. 하늘을 가로지르면 빠르게 움직여, 아니면 하늘을 가로지르면 빠르게 움직여져. 움직인다. 행성은 지가 움직이는 거야. 누가 던진 건 아니잖아. 맞지? 자, 그래서 moving이야. 아니, 선생님, 저는 이거 너무 좀 짜증나가지고 목적어 유무로 풀겠습니다. 뒤에 목적어 없지. 무브드 갔으면 끝나. 왜? 무브가 무슨 동사? 자동사. 알았지? 자동사야. 어렵잖아. 자동사 따지기가. 그래서 그냥 주체로 해. 행성은 움직이는 주체. 이렇게 쓰면 맞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꾸며줘야 돼. 자, 하늘을 가로질러 빠르게 움직이는 이라고 했는지 봐봐. 움직이는 이게 분사를 살린 거야. 됐죠? 하늘을 가로질러 빠르게 움직이는 밝은 물체라고 생각한다. 됐어요? 행성은 행성이 아니라 혜성이다. 혜성. 알겠지? 혜성. 그 혜성 특급 있지? 운석이 이렇게 운석 같은 거야. 그러니까 혜석이 하늘을 가로질러 빠르게 움직이는 밝은 물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that과 if가 있어. 자, 거기 이 that은 있잖아. 앞에 명사절과 병렬이라고 써. 그냥 앞에 명사절과 병렬. 자, 이건 뭐 따질 것도 없어. 앞에 that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위에는 선생님 병렬 쓰지 말라면서요. 이게 if랑 물어보기 때문이야. 알겠지? if랑. 자, 그래서 또 여긴 that이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한다? that would be dangerous. 그것이 그들이 위험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고. 됐지? 여기는 that이냐 if냐 거든. 근데 해석해봐. if부터 earth까지 대가로 쳐봐. 그들이 지구에 충돌한다면이야. 뭐뭐라면. 뭐뭐라면은 if 가정법이잖아. 그치? 여기선 뭐뭐라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if가 맞는 거야. 됐지? 해석할 수 있겠지? 얘는 그냥 해설상 뭐뭐 라면 임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그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he told a friend. told이 나오면 사람이 나오잖아. friend 아래다가 io, 그 뒤에 do가 되는 거야.
자, that과 whether이 나왔네. that, whether 오른쪽 that, whether부터 upset까지 대괄호. 자,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게. 시험에 내신 때 가끔 나와. 수능에는 안 나와. that 위에다 써 플러스 사실. whether 위에다가 써 플러스 의문 불확실. 왜? 안 찍히고 있는 거 아니겠지? 왜? 흰색인데요. 아, 괜찮아. 배터리 없어서 그래. 자, 됐지? 자, 그래서 일단 that과 whether를 차이는 뭔지 알겠어? that이면 뒤에 사실이 나오고 whether이면 뒤에 의문문, 아니 의문, 불확실 이런 게 나와. 자, 그녀가 한 친구에게 말했다. 뭐를? that부터 오른쪽에 upset까지 대괄호 쳐줘. 자, 그녀가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렸고, 그러면 잃어버렸으면 얘가 말하기 전에 지금 봐봐. lost면 거기 써줘. 플러스 과거. had lost 갖다 써줘. 플러스 과거 완료야, 이거는. 특정 과거 시점 이전 시점이거든. 그러면 얘가 말하기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어? 아니면 말하는 동시에 지갑을 잃어버렸어? 말하기 전에 잊어버렸지. 맞아? 시제가 told보다 더 앞서지. 그래서 had lost가 정답이야. 그러면 had lost가 정답인 이유를 써라 라고 하면 told보다 더 앞선 과거이므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알았지? 기준인 told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 이땐 과거보다 더 앞서면 had PP를 쓰는 거야. 자, 그녀가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렸고 그녀가 정말로 빡쳤다고. 자, 여긴 was가 되겠지. 왜? 여긴 지금 과거 시점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그녀가 정말로 화났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 일단 I-O, D-O를 붙여야 돼. 에게, 을르를. 그녀가 친구에게, 그녀가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렸고 해도 되고 잃어버려서 해도 되고. 알겠지? 잃어버렸고 그녀는 정말 화났다고 고를 붙였는지 봐봐. 아니면 것을 괜찮아. 알겠지? 자, 정말로 화났다고, 화났다는 것을 말했다. 그치? 됐어요? 오케이. 자, 해석 잘 봐. 그 다음에 7번 가보자. We assured Kate가 나오지. Assured 하면은 뭐뭐에게 뭐뭐를 확신시켜주다 이런 뜻이야. 자, Kate 아래다 써. I-O. 그 아래 D, if나 that 있지? D-O. 자, D-O 자리에 if냐 that이냐를 묻고 있어. 자, if부터 오른쪽에 more까지 대괄호 쳐.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직접 목적어 있는 명사절이야. 자,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if는 거기 아래다 써. 플러스 의심. that은 그 아래다가 써. 플러스 사실. 알았지? 뒤에가 사실이냐 의심이냐거든? 우리는 케이트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뭐를? 그 동물이 지금은 죽었고 hurt nobody 하니까 어떤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고지. 어떤 누구도 해칠지 안 해칠지 확신시켜줬다. 야, 확신시켜줬는데 내가 불확실한 거를 확신시켜줄 수 있어? 아니지. 확실한 사실이니까 확신시켜줬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대시 정답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이거는. 알겠지? 사실이냐 의심이냐. 됐지? 자, 그리고 any나 no냐. 이거는 앞에 nobody 있지. 거기 부정이 있잖아. 거기다 써 부정. 자, 부정이 있는데 또 부정을 쓸 수는 없어요. 이중 부정이 돼. 그래서 any가 정답이 되는 거야. 더 이상은 어떤 누구도 해칠 수 없다고 확신시켜 주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케이. 넘어가. 넘어가서 의문문 싹 다 한번 해보자. 자, 조금 빨리 갈게. 지금 몇 시야? 지금? 45분? 충분해. 자, whether, 너희가 대답만 잘해주면 충분해. 알았지? 대답 안 하면 또 선생님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그렇게 된단 말이야. 자, 가보자. whether부터 test 대괄호. 자, 이 자리 무슨 자리? 주어 자리. 주어 자리에 if 올 수 있다 없다. 뭐다. 그러니까 정답 whether. 그냥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뭐 약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used냐, be used냐. 이거 무슨 문제? 시제 문제 아니야. used, be used니까. 아, 이거, 근데 문제 좀 병신같이 냈다, 이거. 그치? 이거 used가 아니라 use가 돼야 되는데. 아, 미안해. 이거 지워줘. 그러니까 used의 d를 없애줘. used냐, be used냐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 아름다운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문제? 이거 무슨 문제? used냐, be used냐. 능수동 문제야? 맞지? 자, 근데 자리 무슨 자리?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 자리인데
지금 used 이 부분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 주격 보어 자리 들어가 있지. 누가 결정해? 주어가 결정하는 거야. 맞지? 동물은 사용해, 사용돼. 사용되지. 그럼 비유즈 d. 자,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비유즈 d.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 알았지? 아, 선생님, 다 쓰기 귀찮아요. 그러면 목적어가 없으므로. 이래도 논리적인 거야. 됐지? 자, 오케이. 오른쪽에 점. 자, 그러면 해석해 봅시다. 자, 동물들이 드러그 테스트 하면 약품 테스트야. 약품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지, 되어야, should니까. 되어야 할지 안 할지는 붙여야 돼. 는 주어니까. 동물들이 약품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는 is a topic of highly emotional debate. highly 하면 매우야. 높게 하면 틀려. 매우 감정적 토론 주제다. 토론의 주제다. 매우 감정적인 토론의 주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봐봐. Nurse, the nurse. 그 간호사가 notice his obvious discomfort. 그 간호사가 그의 분명한 불편함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녀가 물어봤어. 자, 대신 플러스 대신 플러스 사실. if는 플러스 불확실. 맞지? 의심, 불확실이야. 자, 얘가 물었어. 물은 거는 사실. 야, 내가 사실로 알고 있는 걸 물을 수가 있어? 못 물어. 자, if야.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if나 be나 sure, wonder 이런 동사 뒤에서 whether이나 if가 많이 나온다 그랬지? 오케이? 자, 됐어. 그래서 if. 그냥 if부터 himself까지 대괄호. 인지 아닌지를 물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자, 가보자. 그녀가 물었다. Something was wrong with him 이냐 himself냐를 물었어. 자, 이거 걷다 써. him은 대명사. himself는 제기 대명사. 제기 대명사는 뭐와 뭐가 같아야 돼? 주어와 목적어가 같아야 돼. 근데 주어는 누구야? 주어 누구야? 지금 왼쪽 봐봐. 야이씨, 주어 어디까지 갈 거야? 지금 접속사잖아. 접속사 안에 들어가 있잖아. if부터 himself까지 선이 대괄호 쳤는데 그 안에서 놀라는 거야. 이거 지금 if가 데려온 문장이잖아. 맞아? 야, 국무선 무시하면 안 돼. 내가 그 안에서, 그 안에가 하나야. 자, 주어가 누구야? something이야. something. something이 힘이야? 아니지. himself 정, 아, 힘 정답. 주어랑 목적어 같아야 돼. 그래야 himself 쓸 수 있어. 됐지? 자, 그러면 가보자. 자, 그 간호사가 그녀의 분명한 불편함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녀는 물었다. 뭐인지 아닌지. 뭔가가 그에게, 내가 with도 저번 시간에 에게라고 붙이면 잘 된다 그랬다. 그에게 뭔가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물었다. 이해 됐어요? 인지 아닌지 를. 목적어면 를. 주어면 는. 이런 식으로. 자, 그 과학자는 say they don't 이라고 했는데 또 대괄호 안 친 놈들. 알았지? 또 못 보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say 아래다가 v, they s, don't v. 주어, 동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지? 생략된 거야. they부터 오른쪽에 actions까지 대괄호. 그 다음에 that 써줘. that 명사절 대시 생략된 거야. 과학자는 말한다. 뭐라고? they don't know 한 다음에 know 동사 v. 그 뒤에 목적어절이지. 목적어절이 which냐 how냐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는 의문사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맞아? 자, which냐 how냐를 의문사는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which 플러스 뭐? which 플러스 뭐? 불완전. how 플러스 뭐? 완전으로 푸는 거야. 해석하면 안 돼. 자, 뒤를 봐. 침팬지스 뭐? s. did v. These actions 뭐?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거 맞아? 완전하지. 그러면 뭐? How. 맞지? How는 의문 부사니까. 부사잖아. Which는 의문 대명사고. 자, when과 what이 있어? 자, when과 what이 있는데 얘 when 뒤에 완전하지. that 뒤에도 완전하지. 이건 해석이야. 해석상 when이야. 알겠지? 언제라고 해석되므로 뭐 약간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됐지? 자, 그러면 가봅시다. 그들은 모른다고 말한다. 뭘 몰라? 어떻게, 언제 침팬지가 처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겠지? 처음으로 무조건 의문사는 지를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지. 알겠지? 침팬지가 언제 어떻게 처음 이 행동들을 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지, 고 이걸 붙였어야 돼. 알았지? 그래야 완전히 잘한 거란 말이야. 자, 됐어요. 자, 그 아래 한번 봅시다. By the fingers부터 hands까지 괄호.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괄호쳐. 자, 그들의 손에 있는 손가락에 의해서 our early ancestors indicated. 자, 우리의 초기 조상들은 indicate V. 동사가 나왔지. 비동사가 아닌 이상 뒤에가 목적어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how냐 what이냐를 묻고 있어. 근데 그 뒤를 봤다? many가 보이지. many가 지금 품사가 뭔데? many apples라고 했으니까 many가 품사가 뭐야? 형용사예요. 형용사. 많은 사과들이니까 많은. 형용사지. 자, 뒤에 형용사를 데리고 오는 애는 how일까 what일까? how다. how. what은 뭘 데리고 오는데? 의문 형용사로서 명사를 데리고 와요. 만약에 what이었다면 what apples가 돼야 돼. what apples. 이 찾을 수 있겠어? 아니 선생님, how랑 what은 뒤에 문장은 완전 불완전을 찾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데. 잘 봐. 그냥 선생님 말한 대로 하면 돼. 자, how나 what이 시험 문제 딱 나왔잖아. 모의고사를 푸는데 어법 문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얜 완전 얜 불완전으로 가. 근데 갔는데 이상해. 뒤에가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뒤에 봐봐. 뒤에 가보면 many apples라고 있지. 얘 지금 명사잖아. 근데 they had라고 주어 동사가 또 나오지.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뒤에가 완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로 돌아가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지금 뒤에가 완전하다고. 아니 얘 불완전한 거 아니야? 아니 완전한 애가 있어요. 의문 대명사일 때 불완전한 거고 의문 형용사일 때는 완전해. 이 경우를 따진 거야. 됐어? 명사 뒤에 주어 동사잖아. 그러면 얘도 완전하고 얘도 완전하면 선생님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풀면 돼? How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 있고 얘는 의문 형용사라면 뒤에 명사가 와. 알겠어? 알겠지? 자, 근데 지금 뒤에 뭐가 왔어? many가 왔잖아. many. 형용사가 왔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정답이 how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오른쪽 봐봐. They had been picked냐? They had picked냐? 라고 나와있어. 자, 얘는 무슨 문제? 능수동이야? 시제 문제가 아니야? 왜? 하나는 빈 pp고 하나는 그냥 pp잖아.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주체가 누구야? They 맞아? They가 누군데? Ancestors야? 조상들. 조상은 땄어, 따였어. 땄지. 그러니까 주체인 they had picked가 되는 거야. 왜? 조상들이 그 사과를 딴 주체잖아. 이해됐어요? 알겠지? 그래서 they had picked. 자, 그럼 how부터 they까지 대괄호 쳤지? 자, 이게 지금 목적어가 되는 거야. 자, 가보자. 그들의 손의 손가락에 의해서 우리 초기 조상들은 무엇을 나타냈다? 얼마나 많은 사과들이 그날 그들이 땄는지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과들 을을 붙여야 된다. 을. 애플스가 목적어야. 픽트의 목적어. 알았지? 얼마나 많은 사과들을 그들이 그날 땄는지를 나타냈다. 됐어?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때는 초기 조상들이니까 언어가 없잖아. 그래서 뭐 두 개 땄다, 네 개 땄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얼마나 그들이 땄는지를 나타냈다 그 얘기야. 자, he didn't know how냐 what이냐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라고 했어? How did는 완전, what did는 불완전. 근데 완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금 뒤를 보니까 지금 뒤를 봤어? Kind of girls 나왔지. 이거 명사지. Her sisters 주어지. 뭘 나왔지?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거야. 왜? Kind of girls가 튕겨져 나온 거라고 지금. 월 뒤에서. 맞아? 이거잖아 지금. Kind of girls 주어 동사. 이 꼴이잖아.
그럼 요 문제야. 얘, 지금 얘 문제가 아니야. 얘 문제야. 알았지? 자, 그럼 뭘로 본다? 뒤에 품사로 봐. 명사를 될 거 아니야? 형용사 부사를 될 거 아니야? 자, 거기 봐. 어딨어? 지금 what kind, 잠깐만. 지금 what kind 맞나? 어, 지금 what kind가 나왔지? 아, 잠깐만. 이거 맞나? 어, what kind of girls라고 나왔잖아. kind가 품사가 뭔데? 설마 친절한이라고 하진 않겠지? kind가 품사가 뭐야? 종류라는 명사야. 야, 소녀들의 친절한 말이 안 되잖아. 소녀들의 종류.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얘는 what이 되는 거야. kind가 명사니까. 됐죠? 자, 그래서 what부터 were까지 대괄호. 그 다음에 how부터 like까지 대괄호. 자, 역시 뒤를 봐봐. 자, how는 완전하고 what은 불완전해. 자, 뒤를 봐.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like 오른쪽 점. like의 목적어가 없지. like 전치사인데 목적어가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는 what이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ow 봤지? how 뒤에 long이라고 지금 부사가 나왔지. long. 그러면 how야. 맞지? 얘 문제로 나왔지만 왜 how인지 알아야 되는 거고. 얼마나 오래 그녀의 엄마가 had been이냐 was냐지. had been은 아까 선생님이 썼지? 과거 완료. was는 과거. 그러면 얘는 누가 결정해?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해. 그가 몰랐어. 그가 그녀의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랐단 말이야. 자, 얘가 모르기 전에 돌아가셨어? 아니면 모르자마자 돌아가셨어? 모르기 전에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head pp가 되는 거야. head pin. 됐어? 이해가 돼? 논리적 근거가? 알겠지? 얘가 모르기 전에 돌아가셨으므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정확히 해석을 해보자. 자, 그는 몰랐다. 뭐를? what부터 were 대괄호 쳤지. 그녀의 여동생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지를 붙이면 돼.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냥 어떤 사람인지 해도 돼. 그 다음에 what부터 like 대괄호. 근데 이거 해석 조심해야 돼. what 밑줄, like 밑줄. what과 like가 합쳐지잖아. 해석은 how가 돼. 문법은 like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what이지만 what과 like가 붙으면 해석이 how가 되는 거야. 해석이. 알았지? 그러면 어떤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녀의 아빠는 어떤지. 됐지? 그녀의 아빠는 어떤지. How long her mother had been dead. 그녀의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랐다. 이렇게 세 가지를 몰랐다 라고 하면 돼. 됐지? 여동생은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아빠는 어떤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몰랐다. 를만 마지막에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The first thing. 자, thing 아래다가 s. 명사니까 주어지. 어, 닥터리 또 명사네. 근데 should v. 어? 명사 뒤에 주어 동사야. 뭐야? 뭐가 생략됐어? 야이씨! 그건 동사 뒤에 주어 동사고. 뭐? 관계대명사 대시다. 알겠죠? 어, 닥터 앞에서 끊고 꾸며. 오른쪽에 includes 앞에서 끊어.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대시야. 됐죠? 알겠어? 쓰고 괄호 쳐. 됐지?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한 의사가 알아야 하는 첫 번째 것은? 했는지 봐봐. 알아야 하는 관계대명사 봤는지 보고 첫 번째 것은 주어로 쫙 갔는지 보고. 됐지? 자, 그래서 의사가 알아야 하는 첫 번째 것은 이걸 포함한대. 뭘 포함하냐면 what부터 it은 대괄호, when부터 it은 대괄호, what부터 consumed 대괄호. 총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의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게. 자, 가봅시다. what kind 하면 어떤 종류라고 했지? kind가 명사니까 what이 맞아. 자, how 다음에 many냐 much냐가 나왔어. many는 플러스 셀 수 있는 거, 셀 수 동그라미. much는 셀 수 없는 거, 셀 수 x.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뒤에 명사가 셀 수 있냐 없냐잖아. 자, plant라고 나왔어. plant라고 나왔어. plant. 그러면 셀 수 있었단 얘기야, 없었단 얘기야? 셀 수 없었단 얘기야. 아니, 선생님 식물을 왜 못 세요? 너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 뒤에 명사의 수를 보고 결정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쓴 사람 마음이야.
자, 그래서 많은 독성 있는 식물, 그래서 머치가 되는 거야. 식물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독성 있는 포이즈너스가 독성 있는 이잖아. 많은 독성 있는 식물이 어떻게 먹혔는지, 어떤 종류의 독성 있는 식물이 먹혔는지, 지를 붙여 무조건 지. 자, when it ate냐 was eaten이냐 나왔어. 자, 이거 무슨 문제? 능수동 문제야. ate는 동사고 was eaten은 BPP니까. 자, 그러면 얘 주체가 누구? 얘 주체 누구? it이지, it. 앞에 있는 주어잖아.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맞아? 근데 it이 뭔데? it이 뭐야? 앞에 봐봐. 플랜트잖아, 플랜트. it에다가 써줘, 플랜트. 자, 식물은 지가 먹어, 먹혀. 먹히지. 그러니까 was eaten. 자,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오른쪽 점. 둘 중에 하나로 풀면 돼. it이 식물이므로 먹히는 대상이라고 써도 되고,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was eaten 라고 써도 되고. 해석은 어떻게? 언제라고 해야 된다. 언제? 왜니 지금 의문사절, 명사절로 들어갔으니까. 언제 그 식물이 먹혔는지. 하, 와시냐 하우냐를 보고 있어. 그치? 와시냐 하우냐. 근데 part of the plant 아래다가 s. consumed v. 자, 그러면 consumed냐 was consumed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이건 무슨 문제? 능수동이야. consumed가 능동이고 was consumed가 수동이야. 자, 얘 누가 결정해? 주어인 plant가 결정해. 식물은 소비해, 소비돼. 되지. 그러면 was consumed 맞아? 그러면 plant was consumed가 됐어. 뒤에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주어 동사 주격 보어 다 있지. 내가 BPP는 동사 주격 보어라고 했잖아. 맞아요? 자, 뒤에 완전해. 그러면 what이 뭐가 돼버려? 의문 대명사가 아니라 의문 형용사의 경우로 바뀌어버려. 그 의문 형용사면은 얘로 푸는 거야. 뒤에 품사가 뭐로 왔냐? 맞지? 자, 뒤에 품사가 part네. 식물의 부분이야. 명사야, 형용사야? 명사. 그러면 what? 이렇게 푸는 거야. 생각보다 간단치 않지? 그치? 미친 듯이 훈련하면 돼. 복습만이 힘이야, 복습만이. 자, 다시 한번 해석해 줄게. 의사가 알아야 하는 첫 번째 것은 어떤 종류, 얼마나 많은 독성 있는 식물이 먹혔는지, 혔는지를 붙여요. 혔는지. 알았지? 왜? 수동이니까. 언제 그것이 먹혔는지, 그리고 어떤 식물의 부분이 먹혔는지, 를 붙여야 돼. 를 포함한다. 목적어 자리니까. 를 포함한다. 자, 됐어요? 그 아래 봅시다. 자, which do you think냐? Do you think which냐? 자, 이거 뭐? think가 무슨 의문문? 이중 의문문. 걷다 써. think 이중 의문문. 자, 생각하냐? 생각하냐는 어떤 사람이 남자인 것 같냐고 생각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그 얘기는 위치에 초점이 맞춤으로 which do you think. 그냥 논리적인 그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think는 이중 의문문이므로 이렇게 해도 돼. 알았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알겠지?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으면 의문사가 앞으로 튕겨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which do you think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너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남자라고 생각해? 뭐 이런 뜻이지. 어느 쪽이 남자라고 생각해? 자, 그 다음에 자, 위치냐 와시냐 나오는데 위치에다가 써줘. 제한적 선택. 제한적 선택. what 걷다 써줘. 막연한 선택. 막연한 선택. 자, 이거 바로 이해시켜줄게. 자, 이렇게 물었어. 위치야 와시야? Which movie do you like? 야? 아니면 what movie do you like? 야? What이야? What? 알았지? 막연하잖아. 야, 너 어떤 영화 좋아해? 막연하지. 근데 만약에 똑같은데 여기다가 romance or action. 자, 이렇게 붙였어. 야, 너 어떤 영화 좋아해? romance 아니면 action? 이렇게 붙였어. 자, 어때? 제한적이지. 이때 답이 뭐야? 위치. 바로 이때 what은 막연해. 위치는 선택적인 게 있어. 제한돼. 알았지? 그걸 따지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어떤 사진을,
근데 do you think냐, you do think냐라고 되어 있지. Do you think는 어순이 무슨 음음문? 직접 음음문. You do think는 무슨 음음문? 간접 음음문. 그 오른쪽에 물음표 보여? 물음표 보여? 자, 무슨 음음문 써야 돼? 직접 음음문. 그래서 do you think가 정답이 되는 거야? 자, 그 위치 더 풀어보자. 야, 어떤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어떤 그림이 네가 생각하기에 상을 탔다고 생각해? 알았지? 어떤 그림이 상을 탔다고 생각해? 근데 그 오른쪽 답을 봐. The king, 왕은 두 번째 사진을 골랐어 라고 하잖아. 그러면 두 번째 사진을 골랐다는 건 선택지가 있었단 얘기야? 없었단 얘기야? 있었어? 없었어? 두 번째 그림을 골랐대. 그러면 선택지가 있었단 얘기야? 없었단 얘기야? 있었단 얘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면 제한적 선택 맞아? 위치 정답. 됐어요? 됐지? 논리적 근거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왕이 두 번째 그림을 선택했다는 건 제한적 선택이 번호. 뭐 이런 식으로. 됐죠? 넘겨. 자, 다음에 suppose 봐봐. suppose. 지금 what do you suppose냐, do you suppose what이냐를 묻고 있지. 맞지? 이 문장 아니야? 뭐라고 써 있어, 니네? 어? 이 문장 맞지? 뭐야, 표정이 왜 이래? 자, 맞잖아. 자, 그러면 what do you suppose냐, do you suppose what이냐잖아. 하나는 의문사가 나가 있고 하나는 의문사가 안에 있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중 의문문이야. 자, suppose를 생각해봐. suppose가 뭐야? 뭐뭐라고 생각하니잖아. 생각하니. 그러면 봐봐. 야, 너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자, be happened냐, happen이냐 이거부터 풀자. 정답은? 정답은? 왜? be happened, happen 무슨 뭐 차이야? 능수동 아니야? 근데 happen이 뭔데? 자동사야, 자동사. 겁나 유명한 자동사야. happen, occur, take place. 알았지? 수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happen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일단 이건 풀었고. 자, 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그래? 돼? 안 되지. 생각을 물어보고 있지. 맞아요? 그러면 의문사가 튀어나가야 돼. What do you suppose? 정답. 됐지? 자, 그래서 이중 의문문이므로, 자,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in this process, 괄호 쳐, 이 과정에서 ask냐, are ask냐는 능수동이야. 자, 근데 themselves 아래다가 I요. 뒤에 what, 뭐 어쩌고저쩌고 있으니까 의문사절은 전부 다 명사절이잖아. 그러면 do, io, do 다 있어? 없어? 다 있지? 그러면 ask. 능동. 맞아? 아니면 학생들이 질문했냐? 질문 받았냐? 둘 다 다 되잖아. 둘 다 다 되면 그냥 뒤에 따져, 목적으로. 됐어요? 자, 그래서 ask. 자, 그 다음에 what these questions mean이냐? What do these questions mean이냐? 자, 이거 무슨 문제? What these questions mean은 뭐야? 간접 의문문. What do the questions mean은 뭐야? 직접 의문문. 물음표 찍혔어? 없지. 얘는 간접 의문문이야.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 의문문. 그럼 what these questions mean이 정답이 되겠지. 해석해보자. 자,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그들 자신에게 이 질문이,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본다. 됐어? 이러한 질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본다.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I asked the clock. 자, asked가 사형식이잖아 지금. clock라는 사람 나온 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do 자리야. where 아래다가 do. 자, where did they have? 이거 무슨 의문문?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 did가 튕겨 나갔잖아. where they had? 이거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뒤에 물음표 찍혔어? 없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간접 의문문 where they had. 자, 해석해보자. where부터 computer까지 대괄호 쳐. 명사절을 내가 보고 있다는 표시야. 우리끼리의 약속이야. 자, 내가 점원에게 붙였나 봐봐. 점원에게 어디에 그들이 컴퓨터에 대한 책을
가지고 있는지 늘 물었다. 알겠지? 점원에게 어디에 그들이 컴퓨터에 대한 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아니면 지 물었다. 이렇게 해도 돼. 지가 짱이야. 의문사는 지 붙이면 다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봐봐. Interesting이냐 Interested냐를 묻고 있어. 자, 이거 무슨 문제? 이게 무슨 문제? 뭐라고? 능수동이야. 근데 분사 파트에서도 무슨 파트? Interesting, Interested. 무슨 파트? 감정 분사 파트 맞아? 그래, 아이, 복습 잘하는 애들은 나온다고. 자, 분사 파트, 감정 분사 파트. 그러면 그 감정을 주냐? 그러면 감정을 가지고 있냐? 그거지. 그가 흥미를 주고 있어? 흥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의 나라에 가지고 있지. 흥미를 갖고 있잖아. Interested. 됐지? 이렇게 하면 되시고. 자, 대시냐 와시냐 나왔네. 선행사 있어? 없지. 오른쪽 봐. 비었어? 비었어? What their countries were like. 비었어 안 비었어? 이거 완전해 보여? 비었지? Like 오른쪽 점. Like 목적어 없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what 정답. 자, 그 다음에 and decided that what 또 나왔네. 자, 일단 왼쪽 선행사 있어? 없지. Decide가 동사니까. 자,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He would like to visit them or someday.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지. 맞아? He 아래다가 S. Would like to visit V. them 목적어. 주어동사 목적어 다 있잖아. 그들이 언젠간 그들을 방문하고 싶다고. 대시지 that. 완전하니까. 이해돼? that과 what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러면 해석 가볼게. 그는 내가 what과 like가 합쳐졌어.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how가 돼. 어떤지. 그치? 그가 그들의 나라가 어떤지에 관심을 가졌고, 가지게 되었고가 맞다. 가지게 되었고. become이니까. 비면은 됐고인데, become이니까 되었고야. 알았지? 변화동사니까. 자, 그가 그들의 나라가 어떤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decided that 그는 언젠가 그들 모두를 방문하고 싶다고 결정했다. 알겠지? 대신 뭐뭐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 됐지? 마지막. 자, when you brainstorm 대가로. 자, 너가 브레인스토밍 할 때, 브레인스토밍 뭔지 알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쓰는 거야. You should not think about. 자, 너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About 전치사지. 뒤에 목적어 자리야. 자, whether이냐, what이냐 묻고 있어. whether 뒤에는 뭐? whether 뒤에는 뭐? 완전. what 뒤에는? 불완전. idea 뭐? s. is? v. good or bad? 주격보어 SC 비동사 뒤는 무조건 주격보어 맞지? 자, 완벽해? 그럼 weather 정답 됐지? 자, 또 that과 weather를 묻고 있어. that과 weather은 문제가 weather과 what 문제랑 달라. 둘 다 완전한 거 맞아? 그러면 that 뒤에는 뭐? that 뒤에 뭐? that과 weather이 붙었잖아. 자, that 뒤에는 뭐? 아, 이 새끼 또 까먹었네. that 뒤에 뭐? 사실. weather 뒤에 뭐? 의심, 불확실. 외워야 된다. 진짜 복습해서 외워야 된다. 자, 너가 브레인스토밍 할 때 너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뭐에 대해서? whether부터 그 오른쪽에 good or bad까지 대괄호, whether부터 correct까지 대괄호. 됐지? 자, 너의 글이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잖아. 그치? 의심이니까 whether이 정답이고. 자, 그래서 그 생각이 좋은지 안 좋은지 혹은 너의 글이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서 생각해선 안 된다. 그냥 막 써라 이 얘기지. 브레인스토밍 할 때. 자, 됐어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 what까지 해오시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오시고 미들 테스트 하나 나갔지. 그치? 중간 테스트 해오시고 그 다음에 what 해석하면 되는 거야. 구문 분석하고 해석하면. 됐죠? 자, 오케이. 설날 잘 보내고 오시고,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후회하지 않게, 너무 놀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뭘까 공부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후회는 하진 않게는 어느 정도는 좀 계획을 짜서 하세요. 알겠지? 자, 오케이. 다음 시간에 봅시다.